가자. 변화하는 우리 국토예요. 변화하는 우리 국토. 자.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우리나라 인구는 일정한 지역이 나와요. 거기에 사는 사람의 숫자를 인구라고 그래. 알았죠? 1960년. 60년이면 우리나라가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나서 53년도에 끝났어요. 응? 3년 동안 전쟁을 했어. 전쟁 직후야. 진짜 완전 그 중동 지방에 테러하고 폭탄 맞은 지역 알지? 그런 모습이었어, 우리나라가. 그 후에 다 시작한 거예요. 60년 때는 서쪽과 남쪽에는 우리 평야 지대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서쪽과 남쪽에는 인구가 많았어요. 산이 서쪽과 남쪽은 평야고 산이 많은 쪽이 어디예요? 북쪽과 동쪽이에요. 여기는 무슨 지역? 산지 지역이에요. 인구가 적었어요. 남서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 지대가 있고 산이 많은 북동쪽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알았지? 맨날 고구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감자랑. 그지? 2010년이에요. 산업이 발달한 어디? 수도권과 대도시. 남동쪽의 공업도시. 남동쪽의 공업도시가 어디야? 한 개만 대볼래? 남동쪽의 공업도시. 우리나라의 남쪽이고 동쪽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마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남동쪽의 대도시. 제일 말하려고 그랬던 건 부산일 거예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에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서울과 인천이 있죠.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뭐예요? 옛날에는 서남쪽의 평야지대, 서쪽과 남쪽의, 서쪽과 남쪽의, 그지? 평야지대. 여기 남쪽에 김해평야, 나주평야, 서쪽에 호남, 논산평야, 김포평야가 있어. 그지? 서쪽과 남쪽에 원장님이 볼펜으로 쓴 거. 그지? 이쪽에 옛날에는 살았고 2010년에는 어디? 여기 수도권. 그지? 서울을 해서 수도권하고 서울, 경기도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랑 대도시라고 그랬어요. 대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나온 거 창원,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 춘천 이런 데가 대도시예요. 알았지? 거기에 집중돼서 살았어요.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를 뭐라고 그래? 서울 더하기 인천 더하기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어디에? 수도권에. 발생하는 문제는 도시랑 출락이에요. 도시에는 인구가 모여드니까 주택이 부족해요. 교통도 혼잡하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발생해요. 뭐라고? 인구 집중되면은 주택 부족하고 교통 혼잡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촌락에는 이 촌락에 있던 인구가 도시에 왔으니까 인구가 적어서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이 발전을 하지 못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시가 너무 커지니까 교통이 혼잡하니까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지하철도 만들고 버스도 더 만들고 그지 해야 되겠죠. 또 도시가 너무 집중되니까 그 큰 도시 주변에다 신도시를 만들면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신도시 가니까 도시가 좀
널널해질 거잖아요. 그죠? 또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일부 지역이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다 살아? 여기에 너무 많이 사니까. 그지? 맞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를 했어? 서울에 너무 많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그지? 정부에 관련된 공무원들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죠, 균형적으로. 왜 서울 여기만 발전해? 충청도도 발전해야지, 그지? 맞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게 만들어진 이유예요. 알겠죠? 어떻게 한 거요?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한 게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알겠죠? 뭐라고? 알겠죠? 서울에만 다 있으면 되겠어, 좋은 거? 강원도도 만들어줘야 되겠지? 충청도도 만들어지고. 그나마 경상도는 잘 살아요. 여기 큰 도시들이 있어요. 전라도 좀 약하고요. 충청도 약하고요. 강원도가 약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다가도 뭔가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같이 잘 살려면. 자, 지역에 따라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은 지형이 험한 산지 지역보다는 평야 지역 또는 하천 주변, 강 옆에, 그지? 인구가 많아요. 산지보다는 평지에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이 살기 유리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산다고? 이런 강 주변에. 서울 사람들 다 한강 주변에 살잖아. 그지? 금강, 그지? 영산강, 여기 낙동강, 부산 사람들은 낙동강 주변에 산단 말이야. 강 옆에 좋아. 무슨 말인지 알지? 물도 구하기 쉽고,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논 만들기도 쉽고, 농사 짓기도 쉽고, 또 도시를 만들어도 평평하니까, 그지? 도시 만들기도 좋아. 그래서 산지 지역보다는 평야 지역 또는 하천 주변 지역이 살기가 좋다. 또 산업이 발달한 곳은 일자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요. 아, 무슨 산지면 어때? 일자리가 많으면 글로 이사 가겠지? 아빠 직장이 그지 산지면은 돈을 많이 줘.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지? 맞죠? 돈을 많이 주면 뭐 달나라에서도 살겠네. 그지? 일자리가 또 중요해요. 알았죠? 지역마다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은 지역마다 뭐가 틀려요? 지형, 땅의 모양도 틀리고요. 교통이나 또는 산업의 발달 정도가 틀려요. 일자리가 되게 많아. 아니면 교통이 되게 좋아. 그럼 살만하죠? 또 지형이 평야 지역이고 하천 지형이야. 그러면 좋잖아요. 또는 뒤에는 산도 있고 경치가 끝내줘. 어? 막 바다도 쫙 보이고. 그지? 살고 싶잖아요. 자, 인구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구 분포도. 보통이에요.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저런 말이 들어가면. 점, 색깔, 그림 등을 많이 이용해요. 표에 비해 한눈에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인구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의 차이야. 표나 그래프 우리 차이 알 수학 시간에도 배웠죠? 그래프 같은 거 한눈에 알수 있죠? 보이잖아요. 저게 1등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한눈에 알수 있어요. 인구 분포도도. 알았지? 점이 많이 찍힌 곳은 인구가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적게 찍힌 곳은 적은 곳이겠죠? 그죠? 점으로 지도에다가 이점 하나당 만 명씩 나타나기로 했어. 그럼 많이 찍혀 있으면 많이 사는 거잖아. 10개 찍혀 있으면 10만 명일 거 아니야. 또 왕점 찍혀 있으면 100만 명이고. 그지? 맞죠? 색깔. 인구가 많은 곳은 진한 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같은 색이면. 그죠? 적은 곳은 연한 색으로 할 거예요.
많이 점이 많이 찍힌 곳, 적게 찍힌 곳이 있을 거고. 그림은 인구가 많은 곳은 큰 그림, 적은 곳은 작은 그림으로 할 거예요. 알았죠? 인구 분포도는 점과 색깔과 그림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림은 이런 그림 하겠지.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런 외계인 같은 거를 큰 거랑 쬐끄만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지? 요거는 조금 사는 거, 요건 많이 사는 거, 그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토 변화 볼게요. 교통과 통신이에요. 교통이 발달하면 우리 살고 싶겠죠, 그지? 우리 시골 외할머니 댁 할머니 댁 가는 게왜 힘들어요? 멀죠? 시간이 많이 들죠? 두세 시간 또는 그 이상 걸리죠? 뭐, 너네들 더 어느 정도 살지는지 모르지만, 외할머니랑, 그지? 할머니네가. 왜? 2시간 정도 걸리면은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요. 4시간 정도 걸리면 왕복 차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소비가 돼요. 그죠? 교통이 발달하면 참 좋을 거예요. 일단은 교통은 시간이 줄어들고요. 비용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생활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생활권은 통학 또는 통근, 그지? 출퇴근이에요. 이거를 하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 범위를 생활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루에 갈수 있다고 해서 부산이 생활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나? 맨날 왔다 갔다 하나? 그걸로 학교 다닐 수 있나? 부산으로 인천에서 출퇴근 하나? 비행기 타고 하루에는 갔다 오지, 그지? 그렇지만 출퇴근은 아니야. 출근은 아침 8시까지 칼같이 가야 돼, 그지? 그거는 억지로 한 거고, 그거는 아니야, 그지? 보통 일반적인 생활권이라고 그러면 출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절대 안 돼요. 그지? 돈을 많이 주면 1시간 걸리고 참고도 가지만, 그지? 돈도 안 주는데,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럴까? 안 그러겠죠, 그죠?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권이 넓어져요. 알겠죠? 교통이 발달하면, 그지? 생활권이 넓어져요. 통신이 발달하면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통신이 발달하면. 요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물건 사기 쉽잖아요. 그지? 그냥 클릭하면은 집에 다음날 와요. 그지? 택배로 하면은 다음날, 그지? 보통 다음날 오는 거랑 이틀 안 걸려요. 그죠? 이틀 안 걸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어. 상대적으로. 진짜 국토의 크기가 작아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지? 작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풀어봅시다.